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질 일산 대화동에 있는 냉면집 송주불냉면에 방문했습니다. 송주불냉면은 대진고 맞은편 먹자골목에 있습니다. 매장 앞에 4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테이블 10개 정도 규모의 매장입니다. 메뉴는 냉면, 칼국수, 만두, 돈가스가 있습니다. 불냉면은 맵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할 수 있습니다. 불 비빔냉면 1단계와 돈가스 세트를 주문합니다. 주문한 지 5분 정도 지나서 음식이 나왔습니다. 불 비빔냉면과 돈가스, 냉육수가 함께 나옵니다. 커다란 냉면 그릇에 담긴 냉면이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면 위에 새빨간 양념장과 무, 오이, 계란 반쪽이 올라가 있고 위에는 깨가 뿌려져 있습니다. 돈가스는 5조각으로 잘라져서 나옵니다. 기다란 그릇에 소스와 함께 담아져 나옵니다. 냉육수는 시원하게 살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면을 잘라 먹을 수 있도록 가위를 함께 줍니다.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잘라줍니다. 면을 자른 냉면의 모습입니다. 골고루 양념이 배도록 면을 잘 비벼줍니다. 하얗던 무도 빨갛게 변해갑니다. 잘 비벼진 냉면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면을 건져 먹어봅니다. 매운맛이 자극적입니다. 다시 면을 집어봅니다. 1단계지만 불닭볶음면 정도의 맵기입니다. 캡사이신을 쓰지 않고 고춧가루로 매운맛을 낸다고 합니다. 돈가스입니다. 잘 튀겨져 소스가 묻지 않은 윗부분은 바삭합니다. 무와 함께 집어먹습니다. 시원한 무가 균형을 잡아줍니다. 다시 한번 집어먹습니다. 끝맛이 매콤하게 남습니다. 면을 듬뿍 집어듭니다. 입안 가득 면을 넣고 먹습니다. 면이 탄력있게 씹힙니다. 돈가스 단면입니다. 고기가 하얗게 잘 익은 모습입니다. 무와 함께 면을 먹습니다. 무가 많이 들어있어 좋습니다. 냉육수로 입에 매운기를 씻어줍니다. 육수는 약간 짠 편입니다. 면만 집어 먹습니다. 면의 양이 많은 편입니다. 돈가스입니다. 면을 집어 먹습니다. 면이 매워서 계란 노른자를 꺼내 먹습니다. 면을 많이 먹었습니다. 돈가스를 집어 먹습니다. 고기는 두껍지 않은 편입니다. 면을 집어 먹습니다. 돈가스입니다. 면을 다시 집어 먹습니다. 면을 거의 다 먹어갑니다. 무와 함께 집어먹습니다. 돈가스에 소스를 듬뿍 찍어 먹습니다. 이제 면보다 무가 많이 보입니다. 냉육수를 마셔줍니다. 무만 집어먹습니다. 돈가스입니다. 면 마무리입니다. 무 마무리입니다. 오이 마무리입니다. 돈가스 마무리입니다. 계란 마무리입니다. 냉육수 마무리입니다. 송주불냉면, 불비빔냉면 후기는 빈그릇으로 대신합니다. 송주불냉면은 매운 냉면을 대표로 하는 냉면집입니다. 캡사이신이 아닌 고춧가루로 매운맛을 내서 맛있게 맵습니다. 면 사이사이 골고루 묻은 매운 양념이 입맛을 살려줍니다. 시원한 무와 오이가 매운 양념과 균형을 잘 잡아줍니다. 1단계만 선택해도 매운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2단계는 매운맛에 정말 자신 있는 분만 주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